뒤쪽에서 어우 슈팅이 나왔어요. 네. 자, 먼 거리 오른발 슈팅. 오! 오! 들어갔어요! 적극적인 슈팅이 자책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이 김경호 선수의 발에 맞고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그렇죠. 아,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강릉시민축구단이 지체 없이 슈팅을 많이 날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다소 먼 거리였는데. 네. 슈팅을 했던 것이.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수비가 네. 발을 뻗는 과정. 자, 골키퍼의 손에 맞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강릉시민축구단의 선취골이 터지면서 스코어는 1대0이 됐습니다. 자, 이게 코너킥 준비하고 있고요. 유청인, 팀의 주장 유청인이 낮고 날카롭게 도착합니다. 여기서 지금 들어갔어요.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강지용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이제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와, 역시 강릉시민축구단이 가장 잘하는 점은 세트피스죠. 그렇죠. 아, 또 여기서 강지용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차 슈팅까지 연결하면서 그렇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의 2점차 리드를 선사합니다. 강드래곤 강지용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여기서 네. 자, 들어갔죠. 그렇죠. 부심은 이미 라인을 넘었다고 판정을 했고